조사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2025년 설악산 국립공원의 소형 포유동물 다양성 조사를 위해 이곳에 왔다. 이번 미션은 설치류 포획이다. 지금 전봉산에 설치류 포획을 나왔습니다. 어떤 설치류가 있는지 아마 흰늑질따위 붉은지하고 대륙바지가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지의 생포 포획 트랩인 셔먼 트랩 속에 유인 먹이로 비스켓을 넣고 있다. 요는 나무들 있잖아. 옆에 쥐 구멍이 있으면은 쥐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쪽이 괜찮을 것 같거든. 나무 밑둥치에 좁쌀만한 쥐 배설물을 발견했다. 여기 잠시 와 볼래? 여기 보면은 쥐 구멍이 있지, 그지? 이쪽에 여기 나 있잖아. 여기 또 이렇게 있지, 그지? 저 안에 거미줄이 있네.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 구멍은 사용은 하진 않는 것 같다. 이 구멍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여기는 사용하는 것 같아. 요 방향으로 설치해. 그래서 바닥을 잘 다듬어서 네가 이제 한번 해봐봐. 공간이 뜨면 안 된다. 셔먼 트랩을 바닥에 놓을 때 셔먼 트랩과 땅바닥이 잘 밀착해야 한다. 바닥에 울림이 있으면 쥐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이다. 유인 미끼로 과자 부스러기를 트랩 주위에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잠깐 조심, 그 밑에 발 조심해봐. 네. 요 아래에 아까 지집을, 그, 멋있는 지집을 봐. 여기, 인겨서 일로 와봐. 구멍이 여기, 요렇게 지구멍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가지고 이 양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서, 이쪽 가가지고 일로 빠져놓은 거야. 그러고 일로 들어간 거지. 이렇게 가지고 따찌가 있겠지, 그지? 네. 분위기가 이쪽 지역이 따찌가 있기가 참 좋아. 평평하면서도 이게 초지가 잘 형성돼 있잖아. 끝에 보면은 뜯은 흔적이 보이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뜯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역이 시큰이거든. 요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분명히 이파리 이렇게 뜯겼잖아, 그지? 뜯겼으니까, 그 굴 여기도 뜯겼고, 요 뜯은 것들을 이제 여기에 보면은 굴 앞에 이렇게 이제 가져가다가 남겨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굴은 지가 지금 쓰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지 굴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 굴을 알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식물을 뜯은 흔적이 있는지 한번 보면 되지. 여기도 봐. 여기도 뜯은 흔적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걸 보면 이 쥐 굴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하잖아. 누가. 그러니까 얘가 아마 저 굴 있잖아. 저 앞에 저거. 네네. 저거 같은 주인공 같거든. 굴을 여기에 파놓는다고. 피난 굴 해가지고. 여기 막히면 절로 탈출하고 그러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쥐 트랩을 넣을 때 요런 시큰들. 요것들 쭉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재밌지 않아? 그지?
말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라가 들어가 있는데, 네. 뭐, 어, 최근에, 오늘 새벽이나 뭐 어제 저녁이나 되는 거지, 이렇게. 쑥을 뜯어먹는구나. 어, 쑥, 부드러운 쑥을 뜯어먹는 것 같아. 돌나무를 안 먹나?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고서 트랩을 설치하면 돼요. 네. 여기도 있네. 어, 여기도, 어. 와. 와, 좋다. 여기도 하나 설치해야겠다. 내가 어제 요 구멍 있잖아. 요 구멍이 지가 사용하는 구멍이어서 요 앞에다가 어. 설치를 했거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앞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 그지? 네. 다시 일단은 요거 관찰부터 하고 오지. 이거 갑자기 잡아줘야지. 이거 이어폰 저렇게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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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아 수컷이다 고환이 어어 잠깐만 여기가 고환 부위고 여기에 생식기거든. 항문하고 생식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지? 여기가 생식기고, 이게 항문이잖아, 그지? 이거 거리가 떨어져 있어, 수컷이고. 어, 요거 꼬리 바로 쬐도 되겠다, 지금. 그래도 막히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젖꼭지가 안 보이잖아, 그지? 젖꼭지 숨어 있어. 꼬리다. 여기 똥 싼다, 이제. 여기 똥 싼다. 넣을까? 오케이. 잔 사이즈하고 꼬리 네. 길이가 혹시 자 끊을 수가 있어? 네. 이 등줄지는 꼬리 길이하고 몸통 길이가 거의 같아. 측정할 건 다 했나? 몸을 쫙 폈으면 좋겠는데 얘가 너무 쫄아있어가지고 쫄아가지고 네. 생식 고환이 딱 보인다 그것도 동영상도 고환 한번 찍어보죠 좋고요 바디 사이즈는 오지? 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좀. 조금 가까이서 한번. 봤다 그지? 네. 등줄지는 등에 검은 줄이 있고 몸통의 길이는 7에서 12cm, 꼬리의 길이는 5에서 10cm로 몸통과 꼬리 길이가 비슷하다.
외형적인 암수 구분은 수컷은 생식기가 항문에서 좀 떨어져 있고 항문과 생식기 사이에 고환을 감싼 음낭이 살짝 돋아 있다. 암컷은 생식기가 항문 근처에 근접해 있고 젖꼭지가 더 발달해 있다. 긴장이 좀 풀렸나?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듯 앞발로 얼굴을 비비며 자가 그루밍을 한다. 귀엽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갑시다. 살려줍니다. 네. 이제 더 측정할 거 없지, 그지? 네. 얘, 얘 집이, 얘 집이 여기니까 사절로 풀어주면은. 왜 절로 가지? 자기 집은 여기인데. 이제 잠깐만. 어? 다람쥐네. 다람쥐네. 다람쥐야, 다람쥐. 아이. 다람쥐. 어쩐지 크더라. 오늘 똥도 엄청 싸놨네. 암컷이네. 여기 젖꼭지 보이지, 그지? 젖꼭지 보여. 20cm, 25cm. 이제 박을 보면은 빗가리 있잖아. 네. 발가락이 5개지, 그지? 근데 앞에는 발가락이 4개고, 그 다음에 여기 젖꼭지가 있는 걸로 봐서 암컷이고, 그지? 그 다음에 생식기가 항문 근처에 여기 암컷 생식기야. 이게. 요 생식기하고 항문 사이에 거리를 좀 재줘. 암컷 생식기거든. 이렇게. 저 꼭지가 하나, 둘, 셋, 네 개. 8개. 모두 8개다, 그지? 네 쌍이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다, 그지? 저 꼭지들이. 자, 이제 다. 미안하다. 방사해도 되겠지? 네. 더 측정할 거 없나? 네, 길이만. 다 됐지, 그지? 네, 무게는 저희가 안 갖고 왔죠. 저 꼭지 부위. 얘가 많이 나부된 모양이다. 이렇게 잡을 때는 머리줄을 확 당겨줘야 얘가 편하게 느껴져. 아우, 귀한 놈 잡혔네. 자, 이것도 잘 좀 보자. 대륙밭쥐와 흰널쩍 다리 붉은쥐는 포획을 못했지만 등줄쥐와 다람쥐를 제대로 관찰했다. 배설물 가져가자.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배설물 한번 보자. 여기 안에 통이 있네. 아까 없어.